고성군 송악동 고분군으로 향하는 바닷가에 처음으로 소가야 왕국의 실체를 입증할 가야시대 토성이 발굴됐습니다. 1세기 전후 철기시대 초기부터 신라시대까지 다양한 시대의 생활 토기들도 나와서 고성 지역 고대 생활사를 조명하는 주요 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웅장한 고분군을 형상하는 소가야 송악동 고분군. 이 고분군으로 향하는 바닷길 입구의 야트막한 산 등성이에서 토성이 발굴됐습니다. 너비 22m, 높이 6.5m의 토성은 722m의 길이로 산 정상을 감싸고 있습니다. 토성 내에 석축이 부과되는 이런 형태의 그 축성 기법은 지금까지 확인된 가야 성곽에서는 아주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그런 독특한 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토성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에 쌓은 것으로 송악 고분 조성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번 토성 발굴로 소가야 왕궁터 발굴의 실마리가 제공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토성의 조사를 계기로 해서 고성 읍내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왕궁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토성에서는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기록된 3세기 고자미 동국보다 더 오래된 1세기 철기시대 초기 토기들도 발굴돼 소가야 이전부터 삼국시대까지 이 토성이 사용됐음이 확인됐습니다. 기원전 1세기 전후하는 시기에 토기가 여기에서 생활유적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요 일대의 바닷가에 그 시기에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살았던 흔적이. 가야시대 해수면 상승으로 송악동 고분 주변까지 해상무역이 펼쳐졌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고성군은 토성과 고분의 연관성을 연구해 앞으로 왕궁터 발굴 등 추가적인 소가야 복원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